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 이남 내륙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 지방에는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제주도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오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전 해상에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고기압 전면에 들어 있고 제12호 태풍 로키는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 이남 내륙 일부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제주도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오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륙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아하여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평년 기온보다 낮아져 기온의 일변화가 매우 심하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며 경남 남해안으로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